신분증 보여달라길래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는데 아니 그 신분증은 좀 머리 짧은 애죠 뭐거든요? 그래서 막 아니 이거 남자 건데 아유 본인 거 맞냐고 아 그래서 말해서 아 연락 안 했어 나 평소 목소리를 말했거든? 아 근데 방금 전에 편의점을 다녀오는데 그 경찰의 차가 지나가더니 걔 앞에서 멈춘 다음에 경찰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잠깐 와보라는 손짓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또 난가? 난가? 해가지고 제가 저인가요? 하는 순간 여자는 맞다보지 오라는 거예요. 왔더니 혹시 그 가방 안에 수상한 물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냐고. 근데 제가 좀 꼴이 좀 그지같이 하고 왔긴 했거든요. 그 뭐냐 그냥 평범한 완전 후줄근한 바지에다가 슬리퍼에다가 뭐냐 프리스 그 모자 덮은 채로 완전 푹 눌러쓰고 정말 수상하게 다니긴 했거든.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가방 좀 봐도 되나 해가지고 주머니 있는 것도 다 꺼내달라 해서 네 저 지금 막 편의점 갔다 온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아니다 확인을 하는데 이름 뭐냐고 그래서 이름 말해주고 가방을 보여줘서 신분증 보여달라길래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아니 그 신분증은 좀 머리 짧은 애죠 뭐거든요? 그래서 막 아니 이거 남자 건데 아유 본인 거 맞냐고 아 그래서 말해서 아니 연락 안 했어 나 평소 목소리를 말했거든? 평소 목소리를 말했는데 본인 거 계속 맞냐고 막 수긍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막 그 신분증 뒤에 있는 집 주소 막 불러보라고 그러고 그래도 다 말해주니까 아 그제서야 좀 의심을 안 하더라고. 그리고 제가 일본어를 조금 잘하는 편이거든요. 발음이 좀 네이버로 말하면 그런데 발음이 좋은 편이거든. 근데 이제 신분증이 외국인이잖아? 그러니까 아유 그 이거 외국인 거 막 그 일본인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진짜 의심을 엄청 하다가 막 겨우 다 입증을 한 다음에 풀려났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좀 위로해주더라고. 아 지금 겨울인데 슬리퍼 신고 안 춥냐고. 이거 좀 아까 슬리퍼 신고 있는 거 보길래 막 이상해 보였다면서. 제가 꼴이 좀 말이 아니긴 했죠. 저 진짜 남자라니까요. 그거 진짜 제 거 맞다니까요. 뭐 근데 그럴만도 한 일 제가. 가방도 좀 그 에코백 귀여운 거 메고 가고 그러니까 가방에 뭐 있었나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지갑이랑 그 뭐냐 편의점에서 산 물밖에 없었거든. 근데 옛날에 처음 다녔을 땐 좀 무서웠는데 근데 이미 한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또 하는구나 싶었습니다. 근데 약간 치안 안 좋은 동네에서 많이 하거나 막 마약 거래 이런 거 막 한다고 실제로 근데 불식 없는 하나가 마약 걸린 사람 진짜 많아가지고 아무튼 경찰한테까지 의심 당해버린 감귤이었습니다. 심지어 여기가 어디서 잡혔냐면 옛날에 뭐지? 그 이상한 그 자전거 타고 따라온 그 무서운 현아 있다 있잖아요 똑같은 데에서 잡혔거든. 거기 뭔가 좀 뭐가 있는 건가? 그 자리가? 좀 부끄러웠던 게 이제 검문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막 옆에 지나갈 거 아니야?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 나 범죄자처럼 쳐다보는 거 아니야? 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. 아 그러니까 외국인인 것 때문에 더 의심받았어. 내가 완전 좀 현지인 반응이긴 했거든. 맞아 막 완전 그 현지인들이 할 만한 리액션이었거든요. 막 잡혔을 때 아 에또 얼마 저또 콤비니 어떻게 딱 걸어대 이러면서 완전 좀 현지인처럼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혼돈이